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크게 인명사고가 계속 좀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보식이 오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벌써 2024년의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. 네. 이 하반기에 좀 구군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러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. 엊그제 해피 뉴이어 하면서 갑진년 대박나세요 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네요.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하반기에는 일단은 좋은 일도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일단은 하반기에는 일단은 좋은 일도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물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장막 기간이라든지 뭐 물에 대한 이슈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지금도 조금 보이는 게 뭔가 터널이라든지 홀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인명사고가 이게 나는 걸로 보여요. 특히나 장막 기간에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미리 이제 하천이라든지 좀 인명피해가 날 만한 곳은 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처 손길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인명사고가 계속 좀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많이 끼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름에 특히나 물놀이 가실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. 무조건 해안가도 보면은 이렇게 뭐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가고 이러는 이제 그런 파도 뭐 조류성 파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 계곡에서 뭔가 이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오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뭐 관련된 뭐 근처에 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숙을 하는 계곡천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통째로 휩쓸리는 그런 물살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. 보니까 뭐 돼지도 떠다니고 소도 떠다니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비가 조금 안 오는 느낌이 있다가 한꺼번에 딱 집중적으로 팍 쏟아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굉장히 막 덥고 메마른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쏟아질 때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듯이 하늘에 구멍난 듯이 떨어지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특히나 요 사이의 간극이 사람들이 아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비가 안 오네. 뭐 비가 뭐 일기예보가 있다 하더라도 무탈이 넘어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제 좀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나이대가 있는 분들의 익명상고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운기예요.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조심하지만 어른들은 좀 더 뭔가 그런 경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진다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거든요. 잘 대처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을 좀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국가에서 잘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